네, 항상 한 해의 출발은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 마련인데, 이 꿈과 희망을 또 충족시켜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장 이후의 동향 짚어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증시에 대한 속도는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개수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주도주 섹터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짧은 이벤트를 준비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속도보다는 강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던 엑시콘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와 같은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짧고 간결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꼭 빠지지 않았었던 주제가 저출산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달에 어느 정도 좀 예시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대규모 투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정부가 10조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을 꼭꼭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책, 부동산 정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스는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3대에 대한 차종에서 19개 차종으로 간소화됐는데, 대부분의 중국에 대한 부품, 배터리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역시나 중국 안에서의 배제를 하면서 미국 안에서 RNA 수혜주로서의 2차 전지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반도체 영역에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웨이퍼 증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서로의 견제 속에서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라이드라든지 램리서치 그리고 KLA와 같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웨이퍼 단계에서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단계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 생산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이 원활치 않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활동을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투자 지연,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를 알리고 그리고 미국과의 대치된 상태라면은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에 대한 이 반사적인 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12인치의 월 50만 장과 8인치의 14만 장은요, 삼성전자의 생산량과 DB하이텍의 생산량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대규모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공식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결국에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공식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종목에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새로운 키워드에 대한 주목받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볼수 있는 옥석 가리개에 대한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넥스트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유일한 전공정 광학 검사 장비인데요. 일단은 이 블랙필드라든지 아니면 화이트필드라든지 이와 같은 장비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계측 장비입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계측 장비에 대해서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손에 꼽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계측장비 회사들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재무제표 활표 보시게 되면은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낮은
부채율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했을 때 안정적인 기업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측 장비 회사들 볼 수가 있는데 넥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라든지 중국에 대한 매출향이 조금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조했지만 역시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넥스틴과 같은 계측 장비 회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KAL에 대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은 연말 때 안정적인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향에 대한 매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이후에 빠른 급등세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가 위치를 보았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요. 1차 8만 3천 원, 손절라인 때는 6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투자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자였습니다.